식은땀이 막 나는 것 같았다가 추운 것 같았다가 더운 것 같았다가 이불을 막 다 끊어서 막 빨고 막 커튼을 막 다 떼고 막 만약에 아빠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요. 청소 한 대를 또 하고 또 하고. 아니 우리 애는 친구들 입는 것만 꼭 입으려고 그래. 중2병이면 그런다던데. 자퇴하고 싶대. 이게 다 중2병 때문이야. 엄청난 존재죠. 중2. 와이프 갱년기랑 중2가 격돌하면은 정말 집에 너무 무섭대. 집에서 편히 쉴 수가 없고 독립해갖고 나갈 상황도 안 되고 또 나가고 인연을 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우리가 우울하단 말 되게 많이 하죠. 저도 그런 말 좀 하는 편이거든요. 너무 우울해 막 이런 말 해요. 그래서 SNS에도 보면은 우울함을 날리는 포스팅들 되게 많이 있죠. 뭐 우울함 날리려고 마라탕 고고. 우울감이라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함부로 빨리빨리 전환해가지고 긍정적으로 해야지 이러면 또 안 되는 감정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울감과 우울증은 차이가 있죠. 우울감이라는 거는 취업이 잘 계속해서 안 된다거나 뭐 실연을 했다거나 부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가라앉죠. 가라앉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2주 정도가 되면은 좀 힘이 생기고 다시 좀 일도 알아보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다시 막 액션이 일어나요. 우울증은 다르죠. 우울증은 훨씬 더 기저적인 어떤 원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2주가 지나도 자연스럽게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점점 전혀 밖에 나가지 않는다거나 씻지 않는다거나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일반적인 우울감의 지속이 아니고 우울증이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는 처방을 받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울증은 아니고 우울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나 말고 우리 가족들이 우울감을 느낄 때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가족관계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울함을 느껴요. 엄마가 느끼기도 했다가 아빠가 느끼기도 했다가 내가 느끼기도 했다가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면서 우울감을 이제 느끼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은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말로 좀 상황을 악화시킬 때가 있어요. 힘내! 파이팅! 이게 가장 지쳤을 때 듣는 말 중에 파이팅이란 말이 가장 좀 약간 열받지 않으시나요? 되게 힘들 때 누가 힘내 그러면 갑자기 막 분노가 막 무슨 힘을 더 내라는 거야. 영혼까지 끌어갖고 여기까지 힘낼 수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야 너보다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길에 나가갖고 지나간 사람 열을 붙잡고 물어봐. 너 정도도 안 힘들고 회사 다니는 사람 있나? 막 이러면 이제 너무 마음 힘들죠. 입시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은 다 대답이 다 대학만 가요. 힘들어할 때 대학만 가. 살도 빠질 것 같고 막 인생 다 풀릴 것 같지만 입학해 보시면 막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아빠가 되게 힘들어하거나 엄마가 되게 힘들어하면은 의무감부터 주는 거예요. 아, 애들 생각해야지. 엄마가 원래 그렇게 힘든 거잖아. 아빠가 그렇게 힘든 거잖아. 맞는 말이긴 한데 지치게 하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있잖아. 근데 눈은 딴 곳을 보고 있어요. 휴대폰을 막 하면서 혼자 아니야. 나 있어. 힘들 때 말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결국에 식구들한테 말해봤자 소용이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가족이 우울할 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참 좋냐면요. 일단 가족을 객관적으로 보시는 게 정말로 많이 도움이 돼요. 나랑 개인적인 관계 빼고 사회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현재 포지션. 우리 엄마는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40대 혹은 50대 혹은 60대 혹은 70대 여성. 우리 아빠는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 60대 혹은 70대 남성. 우리 아들은 대한민국에서 입시 전쟁을 치르고 있는 58세. 우리 딸은 중학교 2학년 15살.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고민 지점, 갈등들, 겪게 되는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을 때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신 안 자고 뭐하노 거기서? 잠이 안 와.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확 가출하는 수가 있어. 갑자기 막 그냥 분노가 막 분노해. 여기서 막 중년 여성 50대 이후의 시간을 보내는 심리적인 변화를 우리 엄마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에서 겪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중년 여성들은 자녀와의 분리를 경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정서 변화로 보게 되는데 이때 중년 여성들이 많이 느끼는 정서 변화 주된 거는 서글픔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이제 나는 혼자 남겨졌구나. 이제 쓸모가
내가 있을까? 이 서글픔이고요. 또 하나 비슷하게 오는 감정은 그렇지만 홀로 다시 나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에 대한 기쁨. 이게 아주 공존하죠. 그래서 서글프면서도 기쁜 홀로라고 표현하는데 이 두 가지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어머니들의 갱년기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다 겪게 되는 갱년기, 얼굴 좀 화끈거리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식은땀이 막 나는 것 같았다가 추운 것 같았다가 더운 것 같았다가 얼굴에 열이 오른 것 같았다가 머리가 아픈 것 같았다가 그러다 보면 마음도 굉장히 우울해지죠. 갱년기 증상이 시작될 때를 우리가 보통 폐경 이행기라고 하는데요. 이런 엄청나게 그 반복되는 신체가 불안정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20대라고 한다면 1년 365일 중에서요 300일 정도 이런 몸살 증상이 떠나지 않는 거와 비슷한 형상을 엄마들이 겪게 돼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몸도 이렇게 변해가는데 중년이 되면 아이들이 크고 또 대학을 가고 이제 자기의 역할이 이제 딱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제 더 이상 픽업을 안 가도 돼요. 애들이 이제 늦게 들어와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혼자 남겨지는 날이 처음으로 생겨요. 아이를 낳고 남편은 워크숍이라고 마침 그때가 잡혀서 늦게 도착하고 애들은 나가고 트리에 불만 번쩍이고 자기만 혼자 가만히 이렇게 누워있는 어떤 시간이 와요. 이럴 때 엄마들이 굉장히 신체 변화와 함께 심리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또 이게 더 어렵게 되냐면요. 한국에서는 보통 어머니들의 역할이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말 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녀에 대한 도구적인 모성이라는 건 뭐냐면 자녀가 성과를 내고 뭔가를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정보를 주고 뒷바라지를 해주고 계속해서 기능하는 엄마죠. 또 다른 모성은 관계적인 모성인데 아이하고 말 그대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정서적인 친밀감을 맺고 고민도 얘기했다 웃긴 얘기도 하고 뭐 농담도 하고 희노애락을 같이 하는 관계를 맺는 모성인데 우리나라는 입시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관계적 모성이 굉장히 좀 약해져 있고 상대적으로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몸집이 커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감이 너무 없으니까 힘들어진 거죠. 지금도 도구적인 모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엄마들한테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숙제했어? 학원 갔어? 레벨업 했어? 그거 했어? 그거 됐어? 물론 필요한 질문이죠. 근데 플러스 관계적인 모성이 돼야 돼요. 했어? 힘들었겠다. 어떻게 이걸 해냈어. 진짜 너무 힘들었을 텐데. 이것까지 가야지 관계적인 모성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구적 모성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하는 엄마로서의 역할이 딱 끝나면 모든 게 갑자기 번아웃처럼 오게 되는 거죠. 이때 자녀들의 어떤 지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의 지지 있는 말, 아빠의 지지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시간이 좀 지나지만은 엄마가 다시 자리를 잡아가고 마음을 추스르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 할 때 있어요.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찾아. 엄마도 인생 찾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엄마 너무 고마웠어. 이젠 내가 엄마를 도와줘 볼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 시간에 엄마가 자기를 이겨내가는 방식이 있어요. 보면 엄마들이 뭔가를 막 하거든요. 갑자기 김장을 막 더 많이 해요. 막 300 포기하던 거를 막 600 포기하고요. 이불을 막 다 끊어서 막 빨고 막 커튼을 막 다 떼고 막 갑자기 그러거든요. 그럴 때 엄마들 왜 그런 거냐면 자기의 어떤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엄마들이 그런 걸 해요. 그럴 때 내비둬야지 돼요. 저희 엄마하고 제가 잊을 수 없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이때쯤에 이제 저희 엄마가 갱년기가 굉장히 심하게 왔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도시락을 맨날 싸고 다녔어요. 저의 그 빨간색 도시락 통이 있었거든요. 3년 넥티나 썼던. 그러니까 대학을 가니까 텔레비에서 보면 이렇게 대학교 이게 학식을 이렇게 먹잖아요. 그게 너무 멋있어 보였고 이제는 내가 이 도시락을 안 싸고 가도 돼 이런 자유함이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그 장롱에다 머리를 이렇게 대고서는 이제는 엄마 도시락은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우리 엄마가 막 울었어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다시 싸. 그럼 내가 갖고 다닐게 했더니 대학생들은 도시락 안 먹잖아. 아니야. 내가 먹을게. 그냥 싸.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다시 도시락을 싸갔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고 다녔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 다시 도시락 싸시면서 되게 많이 회복됐어요. 그 후로도 4년은 쌌잖아요. 졸업할 때까지. 정말 이제 아쉬움 없이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뭔가를 그렇게 할 때는 입을 뜯을 거면 무릎 아프다고 말 절대 하지 마. 난 파스도 안 사다 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엄마를 몰아붙이지 말고 아 엄마가 저거라도 하려고 하는구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엄마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엄마만 이럴까요? 우리 아빠들은 괜찮을까요? 주말인데 집에 있기 너무 싫어서 에휴 답답하다. 나 오늘 명예퇴직 당했네.
엄마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급변하죠. 막 와요. 근데 아빠들의 갱년기는 상대적으로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빠들의 갱년기는 굉장히 길게 와요. 진행이 굉장히 더디고 느리고 오래가기 때문에 옆에 있는 가족들이 눈치채기가 어려워서 대접을 못 받아요. 그래서 엄마들은 갱년기라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피하잖아요. 건들지 마, 갱년기야 막 이러는데 아빠들은 그런 대접 잘 못 받거든요. 만약에 아빠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 시작했다, 아니면 아빠가 야, 그 드라마 몇 시에 하냐 이러면서 드라마를 찾기 시작했다, 드라마 시간이 되면 이렇게 앉아있다 이러면 아, 아빠한테도 뭔가 심경 변화가 있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아빠들이 집에서 이렇게 드라마 보다 울면 아빠 울어? 아빠 늙었어. 그럼 엄마가 또 거기서 울어? 내 인생을 보고 울어라, 내 인생을 보고 울어.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빠들도 굉장히 위태로워요. 퇴직을 눈앞에 두기도 했고 이제 퇴직되기도 했고. 그래서 정신과 의사 김병수 선생님이 퇴직을 한 아빠들을 상담하면서 남겼던 기록에 이런 회고가 있어요.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다. 시멘트로 튼튼히 벽돌을 쌓아 올렸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거의 레고블록처럼 너무 쉽게 무너지더라. 나는 집안에서 투명인간이다. 너무 소외감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 아빠도 한번 아빠가 힘들어할 때도 잘 돌아봐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많은 집들이 이렇거든요. 아빠가 젊으셨을 때 아빠가 되게 바쁘고 그랬던 만큼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집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녀들이 쌓인 게 있어요. 보이지 않았던 시간 아빠들 굉장히 많이 또 노력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아빠 놀아주지도 않고 원망한 것도 많았어. 그러니까 아빠랑 솔직히 친하지도 않아 지금. 그렇긴 한데 아빠가 있어서 이만큼 공부하고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었어. 이런 말 하나가 이제 되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역시 아빠들도요. 기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셔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되게 많이 해요. 아침에 엄청 일찍 일어나고요. 청소 한 대로 또 하고 그러고요. 아빠 막 청소하고 이럴 때 그냥 내비두세요. 아, 아빠가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가 보다. 그냥 청소해 주시고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부탁을 하시면 그것도 참 좋아요. 이번 일주일만 좀 왔다 갔다 좀 태워줘. 그러면 아빠들이 말은 다 반대로 나가죠.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땅에서 편하게 사는 게 이미 배겨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려고 그래? 근데 아침 7시부터 준비하고. 아빠들이 기능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주시면 예, 좋습니다. 그래서 벌초하러 가는 것도 말리지 마세요. 아빠들의 벌초, 엄마들의 김장, 이거는 그냥 자아가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면은 그냥 내비둬라. 그 다음에 엄마하고 아빠를요 둘이 두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 엄청난 일들이 둘이 일어나요. 부부의 격돌이 일어납니다. 애들 둘이 집에 놓고 나온 거랑 다를 게 없어요. 60대, 70대 엄마, 아빠하고 그 톡하는 친구들을 보면은 왜 싸웠어? 왜 뭐라고 그랬는데? 화냈어? 너무 비슷한 거예요, 얘기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싸우시죠. 근데 개입하면 안 돼요.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개입을 시키도록 끌어들이죠. 엄마한테 전화해봐. 엄마들은 야, 아빠 어디 있는지 전화해봐. 아빠 먹으라 그래라. 그럼 그럴 때 하지 마시고 직접 연락하세요. 이렇게 개입해서 조금 빠지는 거 중요합니다. 또 이렇게 엄마 아빠만 힘든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 중에서 엄청난 존재죠. 중2.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적당히 하라고. 하지마! 하지마! 그 새끼도 바빙이라고 쫓아내길 대가리 공부가 뜨다. 아, 초등학교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가라? 아, 진짜 나 오늘 뭐 입고 가라고? 이게 진짜 모든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아빠들이 약간 갱년기가 비껴가는 분들은 와이프 갱년기랑 중2가 격돌하면은 정말 집에 너무 무섭대요. 자, 우리 중2도 만만치 않게 힘듭니다. 자, 중2는 정말 심리적인 과도기를 겪고 있죠. 예, 혼란스러울 만큼 격변하는 것이 이제 중2의 어떤 시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인데, 아, 우리 애는 뭘 물어봐도 그냥 상관말라는 말만 해요. 그거 중2병이에요. 아니, 우리 애는 친구들 입는 것만 꼭 입으려고 그래. 중2병이면 그런다던데. 우리 애 공부하기 싫어 자퇴하고 싶대. 이게 다 중2병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은 다 중2병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이 있죠. 이건 결국에 또 무슨 얘기냐면 그 상황을 풀어갈 능력이 없다는, 굉장히 무기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간단하잖아요. 처방전이 중2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실제로 10대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중2지만 스스로 중2병에 걸렸다고 난 느껴본 적이 없고, 오히려 우리 눈에 어른들은 아주 자기 멋대로 행동하면서 우리한테는 똑바로 살으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사람들 같다. 자, 왜 이런 그 격돌이 생길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친밀감은 초등학교 때 생겨요. 초등학교 때 아이하고 친하게 지내야 중학교 됐을 때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초등학교 때는 그냥 널브러지게 둬요. 그러다 딱 입시가 시작되면 갑자기 얘를 쫙 조이는 거예요. 그럼 애들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친한 척이야? 이러면서 더욱더 반항적으로 밀어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초등학교는 애니까 뭘 모르고 중고등학교는 착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비로소 친해지는 건 대학 가면 친해지면 되지.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 대학 가면은 친해질 이유가 없어요, 부모하고. 그래서 아직 자녀가 초등이고 또 중학생이면 관계적인 부모의 역할을 정말 잘 해주셔야 돼요. 이 입시의 초조함을 딱 반나절만 내려놓아도 굉장히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가 될 수 있는데 막상 닥치면 반나절, 하루를 빼는 게 정말 1년이 삭제된 느낌으로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왜냐면 모두가 막 달리고 있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에게 그 반나절, 그 하루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걸 해주시는 게 아이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야. 예를 들면 뭐 아빠 나 하루만 학원 째면 안 돼? 관둬. 왜 하루만 째? 다 째 그냥. 너도 관두고 나도 관두고 다 관둬. 애도 그 누구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잘 알아요. 반나절만 치킨 먹고 게임만 4시간 하면 살아갈 힘을 얻거든요. 근데 부모가 바로 이런 식으로 차단하니까 뭐 관계적인 부모, 공감하는 부모 완전히 실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컨트롤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2병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헛똑똑이 부모 증후군이 세 가지 증상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차가움이죠. 엄마 아빠가 말도 안 걸어요. 다정하지도 않고 눈빛도 별로 안 보내고 스킨십도 없고 시험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지. 내가 어려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어렵다고 얘기하면 뭐 대책이 없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엄격한 도덕성. 아빠랑 어제 기분 안 좋았는데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인사하고 들어와. 전화드려. 뭐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도덕성. 그다음에 체면의식. 학교 상담, 학원 상담 갔는데 요만큼이라도 막 엄마 아빠 체면해. 막 그런 얘기 들으면 서로 막 당신 닮았다고 막 이러면서 우리 집에는 대대로 이런 사람이 없다면서 이제 막 이러시는 거죠. 아이하고의 관계는 멀어지고 관계에서 이제 회복의 길은 미지수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신분석가죠. 비온이 이야기하기를 이 비온은 부모의 역할이 수용체를 담아주는 그릇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녀의 존재를 수용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자녀의 희노애락을 우리가 여유 있게 딱 받쳐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이아를 막 할 때 지한테 어떡했는데 날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수용체를 잘 받아주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사람 부모는 한 발 떨어져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야 이거 닭다리나 먹고 나가. 그래야지 뭐 제이아를 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약간 떨어져서 그거를 받쳐주는 그런 거 있죠. 이런 게 굉장히 부모로서 중요한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란 전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집을 나간 순간 사회적인 평가에 시시각각 시달립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계속해서 평가받으면 힘든 것처럼 자녀들은 사회적인 가치평가에서 굉장히 지쳐있어요. 되게 너덜너덜해 있는데 그 집에서만이라도 관계적인 부모로서 공감하는 부모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그래 네가 좀 공부는 약하지 그런데 너는 다른 사람 얘기 되게 잘 들어주잖아. 잘 웃는 능력이 있잖아. 끈기 있는 거 하나는 되게 잘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 아이의 가치를 부모가 말해주고 발굴해주고 이런 것이 진정한 보호자의 역할이 전 아닌가 싶습니다. 우울감이 되게 높다 하더라도요. 가족 결속도가 되게 높은 경우에는 자살 위험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갱년기 엄마, 갱년기 아빠, 또 중2병 굉장히 우울한 가족 구성원들이 한 가정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한 발 떨어져서 우리 엄마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여성, 우리 아빠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어떤 한 남성, 또 내 자녀지만 우리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한 소년, 한 소녀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 여유 있게 손을 내밀 수 있고 말 한마디라도 좀 지지가 되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쾌활하고 밝아 보였던 사람, 우리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우울증으로 고생한다는 걸 알았을 때 혼란스러우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이 공황장애나 우울증인지도 모른 채 죽을 만큼 힘든데도 버티고 있으시진 않나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울증, 공황장애가 찾아왔지만 정신건강의학과의 문턱을 넘지 못하시고 망설이고 있으시다면 혹은 아내, 남편, 부모님, 직장 동료의 예상치 못한 아픔을 마주했을 때 어떤 표정으로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어려운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우울증에 대한 궁금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노규식입니다. 최근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스스로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동시에 자신의 우울을 철저히 숨기거나 아예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마음의 병이라고 하니까 마음만 잘 먹으면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울증은 단순히 슬프고 우울하고 그런 잠깐의 느낌이 아닙니다.
감정, 신체, 인지기능 전반에 걸쳐서 기능이 저하되고 장애가 지속돼서 자칫하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몸의 질병입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각국에서 우울증과 불안증의 발병률이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경우 10명 중 4명이 우울증을 겪고 있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2020년도에 OECD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입니다. 미국은 2019년도에 6.6%이던 것이 2020년에 23.5%로, 또 영국은 9.7%에서 19.2%로, 일본은 7.9%에서 17.3%로 늘었는데 우리나라가 늘어난 숫자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우울 증상을 호소한 사람들이 실제로 치료를 받고 있는 비율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최저라는 것입니다. 즉, 우울증을 겪고 고통받는 사람들은 많은데 치료는 가장 적게 받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전히 우울증을 정신력으로 버텨야지, 내 의지로 이겨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해결하려고 고군분투 노력하다가 오히려 병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우울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뇌의 질환입니다. 이런 병이 생기는 이유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내분비 호르몬의 이상이라는 원인도 제시되고 있고, 또 살아가면서 겪는 스트레스, 또 현재의 대인관계의 문제, 또는 아동기에 아주 심각하게 있었던 갈등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 모든 것이 뇌의 신경전달물질을 관리하는 체계의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많이 밝혀져 있습니다. 사실 이 뇌는요, 수없이 많은 신경계의 다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뇌신경들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이 뇌신경들 사이의 신호를 빠르게 주고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이 시냅스에서 신경과 신경 사이의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화학물질로 하는데요. 이 화학물질을 바로 신경전달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울증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신경전달물질은 세로토닌, 노아드레날린, 도파민, 주로 이제 세로토닌이 중심이다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정상적인 뇌에서는 이 신경전달물질이 분비돼서 다음 신경으로 빠르게 충분한 양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신경으로 전달되기 전에 다 사라지거나 충분하게 전달이 되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우리 몸에 기분을 조절할 수 있는 신경전달물질 체계에 오류가 생기면서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고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성격이 예민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신경전달물질이 전달되는 체계에 균형 이상이 생겼다는 것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공황장애를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유 없이 초조하고 불안하거나 갑자기 숨이 막혀서 두려웠던 그런 공포를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을 자다가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온몸에 식은땀이 줄줄 흐르고 괴로웠던 적이 있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공황장애를 겪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 둘 다 고약한데 이 두 녀석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병증이죠. 공황장애가 무서운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합병증 때문입니다. 공황장애 치료를 늦추게 되면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광장공포증, 강박증, 알코올 중독 같은 2차적 질환들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광장공포증이 뭐냐면요, 이것은 내가 피할 곳, 숨을 곳이 없다라는 공포예요. 사람이 많은 백화점의 에스컬레이터 위, 이렇게 내가 옴죽달싹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을 때 불안해지는 것, 이런 것이 광장공포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이 생기면 외출을 안 하시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사회생활도 대인관계도 많은 지장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생기게 되면 우리 뇌의 기능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진은 뇌를 PET 스캔을 사용해서 찍은 겁니다. 똑같은 사람의 PET 스캔인데요, 파란 면이 많아 보이는 왼쪽 사진은 이 사람이 우울할 때 찍은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른쪽 사진은 붉은 부분, 노란 부분도 많잖아요. 이거는 우울함이 없어졌을 상태의 뇌를 찍은 겁니다. 파랗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요, 뇌가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뇌신경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섭취하지 않았다는 건 뇌세포가 일을 적게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기억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판단력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뭔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지 않게 되죠. 특히 우울증 환자에 있어서 포도당의 섭취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전두엽과 변연계예요.
우리 뇌에서 전두엽은 생각하고 정보를 판단해서 계획하고 그래서 본능을 억제하고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죠. 변연계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좀 본능에 충실한 걸 해요. 감정적인 거, 충동적인 거, 잠, 그리고 기억을 오랫동안 저장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요, 감정조절도 잘 안 되고 잠도 잘 왔다가 때로 너무 많이 왔다가 식욕도 너무 늘었다가 너무 줄었다가 더 무서운 건요, 자신과 미래에 대해서 자꾸 나쁜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기능 이상들이 자꾸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생기는 많은 증상과 행동들은 우리 뇌의 전두엽과 변연계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무심히 지나치기 쉬운 우울증의 신호가 무엇이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기분이 가라앉는다. 이거는 아주 명백한 우울증의 신호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또는 일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힘들어서 기분이 저조해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기분이 가라앉고 있다는 것은 우울증상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물론 얼마나 떨어지느냐,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일상생활에 지장이 얼마나 있느냐를 따져봐야 돼요. 또 하나 흔히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없어지는 겁니다. 기분 부전, 쾌감 상실, 안헤도니아라고 합니다. 남들이 즐거워하는 어떤 일에도 재미와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인간관계도 영향을 미치죠. 이것이 장기화되고 심해지면 사는 것에 대한 미련 자체도 없어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울 증상의 신호가 감지가 되면 그 다음에 결정적인 단서는 사실은 기간입니다. 이 모든 신호들이 적어도 2주 정도는 나타나야 우울증에 진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2주가 다 차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일상생활이나 해야 될 일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면 의사를 한번 만나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만약 주변에 우울감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소부터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평소에 대화하실 때도 야, 쟤 꼭 공황장애 있는 것 같지 않냐? 아, 넌 꼭 우울증 환자 같아. 이렇게 농담이나 희화하는 소재로 정신질환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도 없다가도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 그런 농담들이 비수로 꽂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이 나에게 우울증을 털어놓습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도 그럴 때 있었어. 누구나 다 그래. 네가 마음이 약해서 그래. 아, 어떡해. 힘내. 이런 섣부른 위로와 잘못된 공감이 더 상처가 되고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낼 수 있으면 그 얘기 했겠습니까? 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너가 생각하기에 달렸어라는 말은 그 사람의 괴로움을 그냥 너 책임이야, 네가 다 알아서 해 라는 식으로 책임전과 가소평가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의 감정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얘기 나한테 해줘서 고맙다, 얘기하기 힘들었을 텐데 라는 얘기가 아주 효과적이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 내가 얘기하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분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용기를 내는데도 도움이 되죠. 사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친밀한 교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에 열중하고 충분한 신체 활동을 한다면 이것을 예방하고 가볍게 지나가는데 충분한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공황장애 같은 것은 복식 호흡, 요가라든지 명상 이런 이완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평소에 많이 익혀두시면 도움이 크게 됩니다. 제가 평소에 많이 익혀두시면 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공황장애 생겼을 때 갑자기 복식 호흡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 방법들을 평소에 익혀서 내가 그것을 딱 펼쳤을 때 내게 불안을 낮출 수 있는 그런 편안함이 찾아와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훈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우울증을 겪으셨고 공황장애도 한 번쯤은 겪으셨거나 지금도 겪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본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나 성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뇌의 기능 때문이란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아울러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서 치료할 것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약을 먹고 적절히 치료하면 충분히 나을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그의 해바라기 그림에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고흐는 바로 이 꽃을 자신의 분신처럼 사랑했다고 할 수 있고요. 아름다움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해바라기는 사실
특별히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고우가 귀를 자르고 나서 해바라기 그림을 석 점 더 그린다는 건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미술사학자 양정무입니다. 여러분, 빈센트 반 고흐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이 제일 먼저 해바라기를 떠올리실 겁니다. 풍경화와 정물화를 통해 여러 작품의 해바라기를 남기기도 했고, 찬란한 노란색으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고흐는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갖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그의 해바라기 그림에 주목해야 할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남긴 해바라기 그림을 따라가다 보면 고흐의 삶과 작품을 자연스럽게 연결 지을 수가 있고요. 더 흥미로운 건 그에게 궁금했던 미스터리를 풀어볼 단서도 찾을 수 있다는 건데요. 태양처럼 뜨겁고 격정적이었던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빈센트 반 고흐의 해바라기. 지금부터 미술 읽어드립니다에서 자세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987년 3월 30일 런던의 크리스티 경매장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반 고흐의 15송이의 해바라기가 꽂힌 화병. 이 그림의 카피가 출품됐기 때문인데요. 위작 논란이 있었음에도 경매 호가가 시작된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500,000 pounds for the last time. 2,587,500 pounds. 현재 가치로 따지면 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에 낙찰됐습니다. 작품의 원작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해바라기는 사실 고흐가 누군가를 위해 특별히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 15송이 해바라기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고흐는 1888년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화가로서 일생일대 가장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총 4점의 해바라기를 그리는데요. 고흐가 단기간 동안 이토록 해바라기 그림에 열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원래 혼자 시골에 내려가면 너무 심심하니까 친구를 부르게 되잖아요. 고흐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파리에서 알게 된 친구를 초대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고갱입니다. 고흐와 고갱, 현대미술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두 명의 화가가 늦깎이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공통점 때문에 파리에서부터 친해지는데요. 고흐는 고갱을 아르레에 있는 자신의 옐로우 하우스로 초대하고, 당시 돈이 궁했던 고갱은 고흐의 동생 테오가 생활비를 준다고 하니까 그림을 그리기 위해 아르로 내려가게 됩니다. 고갱으로부터 아르레 오겠다는 회신을 받은 고흐가 뛸 듯이 기뻐하면서 허름한 방을 꾸미려고 했던 그림이 바로 15송이의 해바라기 그림인 거죠. 그 당시 그가 쓴 편지를 보면 그는 총 12점의 해바라기 그림을 그려서 고갱의 방을 이 해바라기로 가득 채우려고 했는데요. 12개는 다 못 그리고요. 일단 4개만 그렸던 것 같습니다. 왜 해바라기냐? 고흐는 파리에서부터 해바라기를 그렸는데요. 추정컨대 해바라기는 남미에서 온 새로운 꽃이었고요. 고흐는 고갱이 페루 출신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그림을 보고 고갱이 굉장히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고갱이 아를로 오면 그의 방을 해바라기로 가득 채워서 그를 기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를에 있는 고흐의 작업실에서 함께 지내게 된 고흐와 고갱. 과연 잘 지냈을까요? 당시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고우가 그린 두 사람의 의자인데요. 어떤 의자가 고우의 것이고 어떤 의자가 고갱의 것일까요? 환한 낮에 편안하게 담뱃대가 놓여있는 의자가 고우의 의자이고요. 캄캄한 밤에 촛불과 책 두 권이 놓여있는 아움체어가 고갱의 의자입니다. 이걸 보면 의자의 주인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은 느껴지지 않으세요? 의자를 통해 드러난 고우가 밝고 스스럼 없이 사람을 대하는 인물이라면 고갱은 내면적이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이런 성격적인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악화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나이가 좀 고갱이 많은데요. 그를 따르고 그의 작품 세계를 인정했던 고우와 달리 고갱은 고우에게 자기가 그리는 그림 방식을 너무 강하게 요구하고 때론 좀 무시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 두 사람은 큰 싸움을 하게 되고 고갱은 파리로 떠나게 되죠. 이때 태호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 형이 완전히 정신을 놓았다 라고요. 그 과정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것처럼 발작을 한 고우가 자신의 귀를 자르게 되고 절망에 빠져서 자화상을 그리게 되죠. 그 그림이 바로 붕대를 감은 자화상입니다. 이때 그는 자기에 대한 희망을 완전히 놓게 되고 아를 근처에 있는 정신병원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죠. 당시 그가 정신병원에서 요양하면서 그린 그림이 그 유명한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건강 악화로 죽어가는 병실 안에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보고 그린 그림이죠. 고갱과의 불화 때문에 고우가 스스로 귀를 잘랐다는 주장은 이런 사연으로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우가 고갱 때문에 자신의 귀를 훼손한 걸까요? 제 생각엔 많은 일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동생 태호의 결혼 소식이 아닐까 하는 의심도 같습니다. 그때 태호가 결혼을 하겠다는 편지를 고우에게 보내게 되는데요. 태호가 결혼을 하면 지금까지 의지해온 감정적 교류와 재정적 지원까지를 잃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고우가 귀를 자르고 나서 해바라기 그림을 석 점 더 그린다는 건데요. 그는 정말 해바라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고우는 여러 꽃을 그려요. 다일리아도 그린 적도 있고 또 이후에는 아이리스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사실 해바라기는 고우 이전에는 그렇게 많은 화가가 그리지는 않는 곳이었어요. 보시면 해바라기는 좀 꽃이 투박하고 크죠? 이쁜 꽃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고우는 바로 이 꽃을 자신의 분신처럼 생각을 했고요. 좀 투박하고 못생긴 꽃, 이게 나야! 이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고우는 이제 네덜란드 출신이죠. 북유럽 쪽에 가까운 데서 살다 보니까 태양이 작렬하는 뜨거운 남쪽의 세계를 동경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고우는 태양을 동경한 화가 태양의 화가라는 호칭을 갖게 됐죠. 꽃 그림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화가들끼리는 그래요. 꽃 그림을 그린다면은 저 화가가 요즘에 좀 돈이 궁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꽃 그림은 사람들이 구매하기도 좋고 편한 그림이죠. 그러면 고우가 꽃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그가 이렇게 돈이 궁해서 그렸을까? 아마 그런 이유만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가 활동했던 네덜란드에서 꽃 그림은 상업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철학적이고 자기반성적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꽃 그림은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에게는 바니타스라는 주제로 받아들여졌는데요. 이 바니타스, 사치와 허영에 대한 경고의 의미이고요. 좀 더 나아가면은 죽음을 기억하라. 메멘토 몰이라는 용어를 그림으로 풀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꽃이 만발한 것이 아니라 시든 꽃, 죽어가는 꽃, 그러니까 아름다움 속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까지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인생의 찰나를 보여주기 때문에 네덜란드 사람들은 이런 꽃 그림을 보면서 절제하거나 삶의 경고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적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고우의 해바라기도 바니타스의 메시지를 읽어볼 수가 있죠. 그의 해바라기를 자세히 한번 더 보시면
활짝 핀 해바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가고 꺾여 있고 죽어가고 비틀어져 있는 해바라기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의 건강이 나빠지고 있고 자기에게 다가올 죽음에 대한 것을 미리 예측하고 있는 망고의 모습도 어느 정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풀어볼 미스테리는 황시증에 대한 논란입니다. 고가 압생트를 즐겨 마시면서 부작용으로 사물이 노랗게 보이는 황시증을 앓았고 그로 인해 해바라기와 해바라기를 그린 배경이 강렬한 노란색이 된 거라는 주장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 비슷한 시기에 그린 다른 해바라기 그림을 본다면 그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겁니다. 파란색, 청록색 등이 다채롭게 사용되었거든요. 황시증이 갑자기 나빠져서 이런 노란 그림이 나왔다기보다는 색채를 통해서 그가 형태와 느낌을 압축해가는 그런 과정을 이 해바라기를 통해 실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린 작품은 사이즈도 작습니다. 일단 실험을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점 사이즈도 더 커지게 되고 전체의 그림이 점점 더 노랗게 변해가죠. 그는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끼는 대로 그리겠다고 주장했는데요. 해바라기의 경우 이 꽃을 태양의 꽃으로 생각하고 점차 노란색을 강조해서 꽃뿐만 아니라 배경과 테이블, 화병까지 전체적으로 노란색 톤으로 그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겠죠. 고흐는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요. 특히 그가 가족에게 쓴 편지를 보게 되면 그는 뇌전증에 선스트로크, 메르니에 병까지 뭐 여러 질병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흐가 쌍내미 정신병원에 있을 때 의사 펠릭스 레이는 뇌전증으로 진단했고 그 이후 그를 돌봤던 가셰 박사는 황시증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흐의 그림을 직접 보면 정말 엄청난 밀도가 느껴집니다. 대충 그렸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굉장한 집중력으로 피렉 하나하나가 꼼꼼히 처리되고 있습니다. 유화의 질감을 얘기할 때 방고우를 빼놓을 수 없죠. 방고우는 물감을 하도 많이 써서 주변 사람들한테 혼났다는 얘기도 있을 만큼 물감을 많이 썼는데요. 그림을 보면 너무 표현력이 뛰어나고 기법적으로 완벽해서 병적인 아픔은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많이 아팠지만 그림 안에서만큼은 그는 완벽을 기했고요. 그래서 도리어 우리는 역설적인 감동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고흐의 그림은 이렇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보다는 화가의 마음 상태와 상상력으로 일부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림이 고흐의 방인데요. 고갱을 초대했던 옐로우 하우스는 1층과 2층에 각각 두 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투베드룸 하우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냥 들으면 굉장히 크고 호화로웠을 것 같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뒤에 기차가 쫙 지나가고 있죠. 아, 뭐 사실은 집 뒤로 기차가 지나가는 기찻길 옆 오두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흐가 지니는 침실은 모서리가 각지고 좁은 구조였고요. 그런데 그는 이 방을 너무 좋아해서 세 점의 그림으로 남기게 됩니다. 고흐의 떠돌이 인생을 돌아보면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흐가 37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면서 총 37번의 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1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한 셈인데 그야말로 오랜만에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곳이 바로 이 아르레 방이었던 거죠. 기록에 의하면 침대에 기대어서 파이프 담배를 필 때 가장 행복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방에서 해바라기를 그리고 귀를 훼손한 후에 자화상도 그렸을 거고요. 삶에 대한 번민, 그림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방 안에서 고스란히 담겨있는 셈이죠. 기록에 의하면 이 방의 색은 흰색, 침대도 흰색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그림을 보면 벽은 보라색, 바닥은 붉은 타일이 깔려있고요. 침대도 버터색처럼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눈이 아니라 마음으로 색채를 쓴 것인데요. 바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림은 눈에 보이는 걸 그리는 것이 아니라 화가에 의해 재해석된 것을 표현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이때 쓴 편지를 보면 잘 드러나 있는데요. 이번에 그린 작품은 나의 방이다. 여기서만은 색채가 모든 것을 지배한다.
이와 같은 선언은 20세기 추상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강력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 고흐가 이렇게 해바라기를 열심히 그린 이유가 고갱이의 방을 꾸미기 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큰 반전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흐와 고갱이 대판 싸우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듬해 1월에 고갱은 고흐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흐는 야, 너 그래도 그림 볼 줄 아는구나. 그 그림 좋은 그림이야. 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 이듬해 고갱을 위해서 해바라기 그림을 또 다시 그리게 되죠. 아마 그때 그린 그림 중 하나가 크리스티 옥션에 나온 것이고 그것이 지금으로 치면 천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경매되었던 것이죠. 고흐와 고갱의 관계는 정말 질긴 인연 같은데요. 고갱은 이후 해바라기를 여러 점 그리게 됩니다.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보면 아, 그것은 분명히 고흐에 대한 자신의 연민과 그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렸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고흐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갱에게까지 자신의 영향력이 뻗쳤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네요.